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다우존스 편이 인텔 굴욕적 퇴출의 날, 버핏, 셀 아메리칸, 피트, SNL 작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약발았네. 네. 아, 이 지금 어닝 위스퍼의 촌철살인의 이 사진 한 장이 나올 때 이미 예견되었다. 어닝 위스퍼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렇죠? 어닝 위스퍼의 X의 하이라이트에 항상 올라와 있던 사진이었죠. 이때 인텔은 부러워할 게 아니라 헬스클럽을 가던가 성형외과를 갔어야 됩니다. 지금 늦었죠. 자, 이미 늦었습니다. 부러워해봐야. 하루아침에 저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다우존스는 S&P 산하에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30개 종목 정도를 산출을 하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사이에. 원래 굉장히 전통 산업 위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로 지금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지수였는데 굉장히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도 지금 또 바뀌었는데 이 엔비디아를 넣고 인텔을 뺐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나온 거죠. 에디션이 추가된 거고 딜리션이 나간 거죠. 세 종목의 변화가 있었네요. 엔비디아가 들어왔고요. 셰인 윌리엄스. 저는 사실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페인트가 저렇게 무슨, 물론 이게 고급 페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셰인 윌리엄스라든가 벤자민 무어 비싼 걸로 요즘에 벽지 대신에 페인트로 하시는 분 꽤 있어요. 홈쇼핑에도 아예 그냥 올인원으로 집안 전체를 페인트로 발라주는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도배가 그냥 절대적인 것만 아니죠. 페인트로 굉장히 자신의 감성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202호랑 101호랑 난 다른 집을 원하잖아요, 다들. 그 때문에 페인트가 뜨고 있는데 어쨌든 셰인 윌리엄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칭되는 게 있거든요. 셰인 윌리엄스가 엔비디아 인텔 대신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인텔을 엔비디아가 대체한 거고 다우를 셰인 윌리엄스가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우존스의 다우 그 회사가 아니고 물론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죠. 나스닥 거래소도 상장되어 있고 CMO 거래소도 상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우라는 화학회사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셰인 윌리엄스도 화학이죠. 페인트니까. 자, 우리나라는 페인트 업체도 솔직히 얘네는 페인트 업체도 이거 셰인 윌리엄스 주가 보세요. 지금 평생 올라요. 그냥 얘네는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집안 바꾸면서 셰인 윌리엄스에만 투자하고 평생 살아도 LA 다저스 맨날 12시에 나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5일 동안 주 5일 동안 댓글에 맨날 달려있죠. LA 다저스 경기. 12시에 뭐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아? 이런데 투자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경기나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우존스가 아니라 다우 대신에 셰인 윌리엄스 들어갔고 인텔 대신에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ES 대신에 비스트라가 들어가서 요 세 개가 회색으로 된 세 개가 지금 새롭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그러니까 S&P500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다우존스 인덱스 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884년이죠. 1884년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랑 몇 년 차이 납니까? 50년대 우린 6.25 전쟁할 때 걔네는 중흥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출발점이 틀려요. 이거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못 바뀌어요. 1884년에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그 진행 중이고요. 최근의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트렌디함을 자꾸 들여오고 있다.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도 들어갔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3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암젠, 아마존, 애플, 보잉 아직 안 빠졌네요. 캐터필러, 쉐브론,
시스코. 원래 엑슨모빌하고 같이 쉐브론이었는데 엑슨모빌 나가버렸네요. 시스코, 코카콜라, 디즈니, 그리고 다우. 다우가 이번에 퇴출되게 됐네요. 골드만삭스, 홈디포, 허니웰, IBM, 인텔. 인텔도 나가게 됐네요. 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저 그 생활용품 사업을 떼냈습니다, 이제. 그렇죠? 얘는 이제 의약품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맥도날드, 머크, 마이크로소프트. 의약품 회사, 식품 회사가 많죠. 나이키. 나이키 위험한데 좀. 그렇죠? 나이키 좀 요즘에 좀 위험한데요. 프로텍트 앤 갬블, P&G, 세일스포스, 트래블러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것도 평생으로 오고 있죠. 버라이즌, 비자, 월마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월마트는 있는데 코스트코가 없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바뀌고 여기서 제일 그 지금 저기가 이거네요. 그렇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트렌디함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올해 180% 올랐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이 기세도 뭐 작용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갈렸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시간에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다. 그 발표 시간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잔인하죠? 잔인해요, 시장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인텔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하고 어떻게 보면 둘이 패키지잖아요. 석유화학 산업에. 석유화학 정유 산업. 근데 엑슨모빌이 나가고 나서 잘 됐거든요. 자, 인텔은 이걸 바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바랄 수밖에 없어. 지금 얘가 나가고 나서 잘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가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오른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세일스포스랑 엑슨모빌이 갈렸는데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세일스포스가 들어오고 뭐 나중에 가서야 좀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떨어졌어요. 편입되고 나서. 그리고 엑슨모빌은 오히려 올랐다. 뭐 이걸 바라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례가 인텔에게는 뭐 원하는 사례가 돼야겠죠. 어차피 니네끼리 해라. 뭐 다우존스 30 니네끼리 모여서 30 하든 말든 우린 주가만 오르면 되니까 해서 뭐 주가라도 오르면 다행인데 엑슨모빌처럼 주가라도 안 오르면은 이제 그렇죠? 엑슨모빌도 지금은 좀 꺾였어요. 2020년 8월 달 이후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뭐 유가가 안 오르잖아요. 전쟁이 막 나도 안 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과연 저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인텔은 저걸 바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현금이 2024년도에 지금 무려 100% 증가를 했네요,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에 480억 달러를 추가해서 사상 최대의 지금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억 달러인데 4분의 1에 가까운 현금을 지금 쥐고 있다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쥐고 있죠? 이게 살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주주총회 때. 이제 너무 금액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뭐 살 게 없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일론 머스크가 사라고 했잖아요. 안 사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아무리 홍보해도 안 삽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도. 자, 지금 순현금이, 지금 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버크셔 해서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을 계속 팔아가지고 순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현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주식을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고요. 지금 8분기 연속으로 주식 순매도를 했는데 지금 버핏이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절반 정도를 지금 판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파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현금 다른 걸 살려고 파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9월 30일 현재 애플 주식을 3억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3억 주도 엄청나게 많긴 하네요. 근데 지금 그 2023년도 말에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의 3분의 1에도 이제 애플은 미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애플이 그 애플을 팔 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세금 문제 때문인지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절반을 다 판 건지 아니면 세금 문제를 핑계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파는 건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랑 쉐브론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이게 세금 문제면 이제 다 골고루 팔 텐데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랑 쉐브론은 안 팔면서 아까 전에 지금 저희 다우존스 지수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애플은 팔고 있다. 자, 그래서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금 팔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23%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이 다섯 개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애플 두 개를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애플 스톡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하거든요. 50년째.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번역회에서 나온 책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뭐 배당을 주면은 막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CEO가 많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그 이사회 요즘에 많잖아요. 뭐 한미 사이언스니 저 뭐죠? 고려아연이니 보면은 막 무슨 이사회 사람들을 막 누가 더 많이 늘려고 막 싸움하고 지분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저기 워렌 버핏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이사회에 이사회의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이사회에서 받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내 이사로서 받는 돈이 자기 본업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업이 있고 이사를 그냥 양념으로 하는 거라면은 그 돈 안 받아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막 다른 본업에서 자기가 수백억 벌고 있으면은 근데 그 이사로 받는 돈이 너무나 많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게 다잖아요. 내 인생에 그 이사에서 퇴출되면 나는 돈이 없는 거죠. 내 본업이 없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 잘 보이겠죠. 회사에서 내놓는 의견 다 찬성하겠죠. 왜냐면 나 사내 이사 잘리면 나 또 없는데 돈이. 그래서 이사들이 막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죠. 내 지분이 많은 CEO가 아들딸한테 증여 많이 해야 되니까 다 7, 80% 지고 있으니까 나 배당 엄청나게 높이겠다. 그럼 이사들은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이사들을 다 그런 사람들만 선임해 놓은 거예요. 본업이 없고 이사로 먹고 사는 직업 이사들. 그럼 이제 그냥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딸들한테 증여할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그 배당 많이 받고 이사들도 너도 돈 받으니까 너 계속 그 일하고 좋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버크셔에서는 다 대부분 아들이든 자기 부인인 수지든 전부 다 지금 지분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을 보면 더 많이 손실을 보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 이제 뭐 자기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된 거죠 이미. 몇만 명의 주주들이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버크셔에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팔아. 죽어도 자녀한테 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아예 안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열심히 재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냐면은 배당을 줄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갖고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지금 2018년도에 자사주 매입 정책이 변경됐는데 그 뒤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 제로 바이백스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 돈을 그럼 뭐 하는 거냐 지금. 애플도 다 팔아서 현금 만들어놨어. 근데 그 현금으로 보통 하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안 하고 있어. 그 현금은 100%가량 늘어, 두 배가량 늘어있고. 자, 이게 과연 주식시장의 고점을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시황이랑 상관없이 솔직히 주식시장은 시장 별로 신경 안 쓰고
맨날 그거 하잖아. 우리 뭐 버핏짓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무슨 주식의 고점이라 팔고. 그러니까 책 보면은 주식의 시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버크셔 해서일을 운영하는 게 무슨 주식시장의 고점 저점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크셔 해서일을 내가 자산을 많이 버크셔 해서의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나도 수익을 보고 주주들한테도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냥 평생 거기에 지금 몰입을 할 뿐이지 그 버크셔 해서이가 투자한 회사의 그 주가만 보고 숫자만 보는 거지 무슨 거시의 환경이 어쩌고 뭐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후 해석을 하는 거죠. 오, 버핏이 저기서 팔았네. 저거 주식시장의 고점인가? 막 버핏 지수 만들어가지고 버핏 지수를 버핏이 만든 적도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 지수라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걸로 보면 이제 고점인데, 자 이거 솔직히 신경도 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또 고점이다. 자, 과연 뭐 이것도 지나가면서 사후 해석이 있겠죠. 이게 고점을 돌파하고 가면은 아, 뭐 버핏은 무슨 고점을 예측한 게 아니라 거기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새로운 걸 매입하려는 거였구나. 근데 고점을 생각하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크셔 해서가 잘 되면은 자기 자녀도 좋고 주주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 가이코가 잘 되니 안 되니 그 철도회사가 잘 하고 있느니 철도회사가 우리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니 많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물회사가 옛날에 직물회사를 샀다가 직물회사는 중국 애들이 막 인건비로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직물회사를 버렸고 근데 철도회사는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위협에 안 받고 계속 아직도 철도로 물류가 계속 되니까 철도회사는 계속 투자라고.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 매입하는 CEO를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이 와가지고 막 그 고민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거 애플을 판 게 이상하다. 고점이라서 판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94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해본 거 하고 죽을래 해가지고 단타 트레이더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이 말하는 버핏 지수로는 지금 고점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뭐 불안하고 약간 고점에 이제 온 것 같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을 챙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걸 참고하든 그걸 참고하고 뭐 다른 거를 다 합쳐서 참고해가지고 뭐 고점을 논하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버핏 옹의 생각은 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뭐 바이 아메리칸 IM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셀 아메리칸 IM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도 이거 워렌 버핏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을 정도로 팔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그게 최고의 운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메리칸을 팔고 지금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네, 어쨌든 지금 보이는 걸로는 셀 아메리칸 IM으로 뭐 바꿔야 된다, 오피니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팟캐스트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할 시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데 이제 SNL에 갔다. SNL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주현영 씨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이미지가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원래 저기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지금 주현영 씨는 지금 20번 시즌에 나갔지만 주현영 씨 역할을 하던 그 배우예요. 근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출연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이거는 뭐 트럼프가 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저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뭐 위배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트럼프도 나와요. 자, 트럼프는 좀 더 후덕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년 전에도 부통령 저기 때 토론 때 그걸 한 겁니다. 닮았죠? 둘 다 닮았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좀 너무 젊긴 한데. 자, 그리고 트럼프도 나옵니다. 트럼프랑 벤스도 나오죠. 아, 근데 이건 좀, 이거 이수지 씨 아닌가요? 자, 트럼프는 너무 마른 것 같아요. 좀 더 후덕한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트럼프, 벤스도 나오고. 네, 오리지널 SNL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랑 이 지금 해리스의 토론 장면. 요것도 지금 패러디를 해서 네, 나왔습니다. 아, 과연 이 옆모습은 진짜 닮았네요. 이 그림자 있잖아요. 이 턱부터 목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이 얼굴만 조금 더 후덕했으면 진짜 닮았는데. 자, 어쨌든 이 토론 장면도 나오고
자, 골고루 나왔다. 이 원조죠? SNL 우리나라의 원조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나왔는데, 자, 저게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지금 뭐 댓글에 보면은 다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거의 미국인인 것 같아요. 투표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댓글이 너무 치열합니다. 누가 만나 봐라. 어? 너 뭐 헛소리 하지 마. 난리인데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 알아요, 이거. 그쵸? 뭐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봐봐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뭐 또 난리 치겠죠. 막 너 틀렸잖아 막 하면서. 그쵸? 뭐 그것도 뭐 인생의 재미라면 재미겠지만 너무 거기에 저기 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딴 데 에너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오늘 인텔에 좀 빙의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인텔, 라떼는 말이야. 엔비디아 너도 늙어봐라 한번. 에이씨.